반말로 하라고? 아, 나 무서운데? 니네 모르면 안 돼, 이거. 알았어? 아, 근데 반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너무 불안해! 오늘은 제가 탈모 1타 강사로 왔습니다. 탈모 1타 강사 김진호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모발이식이죠. 모발이식이 뭐냐? 자, 모발이식. 모발이식은 탈모인들은 모르면 안 되죠. 어? 탈모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제일 좋은 탈모 해결책 중에 하나란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네모, 내심, 내 머리로 내가 심는다. 그래서 모발이식은 남의 걸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모발이식은 내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거야. 남의 모발 주지도 않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내가 심는 거야. 뒤에서 갖고 와서 이식하는 거지. 근데 제 모발이 많은 곳에서 모발이 좁은 곳으로 가져오는 거야. 뭐 모발이 옆에만 많으면 여기, 그리고 여기 없어. 그럼 여기서 가져다가 여기다 가져가는 게 모발이식이야. 그래서 네모, 내심이다. 이게 모발이식이야. 자, 두 번째는 헤어라인 교정. 헤어라인 교정. 한국말로 이마선. 영어로 헤어라인이라 그래. 자, 어떻게 써, 헤어라인 영어로? 어? 헤어라인. 이렇게 써. 외워놔야 돼. 다 중요한, 이거 중학교 단어들이야. 헤어라인. 머리선. 이 헤어라인 교정이 뭐냐? 이마선이 쫙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 황비용이라 그래. 어? 황비용. 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 이마반이라고도 해. 이마가 얼굴에서 반을 차지하니까. 이런 카페도 있지? 이마반. 이마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마를 끌어내리는데, 기본적으로 모발이식하고 같은 거야. 이 모발이식해서 내려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미용적인 수술을 보통 얘기해. 여자들에서 많이 하지. 이마가 넓은 여자들 이마선을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헤어라인 교정이라고 한다. 물론 남자에서도 헤어라인 교정이 있어. 탈모가 없는 사람들은 헤어라인 교정이라고 해. 남자인데 M자만 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헤어라인 교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남자는 모발이식이라고 하고, 탈모가 없는 우리가 모발이식, 이마선 만들어주는 걸 헤어라인 교정이라고 그래. 오케이? 반말하니까 이상하다.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탈모 치료, 병원에서 하는 탈모 치료법인데, 그 중에 우리가 모낭 병원 치료를 보통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탈모 치료를, 병원에서 하는 탈모 치료를 탈모 치료라고 해.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핵심, 그리고 모낭 주사가 있지. 모낭 주사는 뭐냐? 한마디로 모발 비료 and 모발 농약. 이거야. 끝났어. 모발을 생산하는 이 뿌리를 모낭이라고 그래. 모발 주머니지. 여기서 모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 근데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비실거려? 모발을 공격하는 애들 농약이야. 그러니까 공격하는 애들을 우리가 차단해. 해충을 차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낭주사는 모발에 농약을 치고, 그 다음에 모발을 성장하게 하는 비료를 주는 거야. 그래서 모발 비료 플러스 모발 농약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이게 모낭주사야. 이거 근데 좋은데? 그 다음에 두피문신이라고 있어.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이거, 아이고, 문식이 아니라 비문식도 아니고 두피 문신이고, 영어로는 뭐라 그래? 알아야 돼, 얘들아. 이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이라고 SMP라고 그래. SMP. 세계 학회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누가 만들었어? 이 말?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서 유명해. 진짜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세계적인 용어인데 내가 만들었어? 그래. 나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라스만 아저씨가 같이 만들었어. 그래, 두피문신이는 뭐야? 간단하게 영구 흑채라고 생각하면 돼. 영구 흑채. 흑채 알지? 박명수 아저씨가 뿌리는 거 머리에. 흑채는 지워지잖아? 근데 우리 문신은 어때? 안 지워지지. 그래서 두피에 작은 점들을 막 찍어서 머리카락 인척하게 만드는 게 두피문신이야. 두피문신은 뭐? 영구 흑채. 오케이? 다섯 번째 뭐야, 이제? 탈모약들이 있어. 탈모약은 뭐다? 수비수. 모발 지킴이. 지킴이라 그래. 탈모가 지느리지 않게 막아주는 게 얘네가 제일 크게 하는 일이야. 얘네한테 너무 큰 걸 기대하면 안 돼. 자꾸 수비수를 넣고 골을 넣으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김민재를 넣고 자꾸 골을 넣으래. 어?
김민재가 들어가는데 왜 골이 안 들어가? 당연히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그런 애들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김민재도 가끔은 골을 넣어. 그지? 가끔 골을 넣는 애들이 있어. 가끔씩은 넣어. 1년에 한두 골은 넣잖아. 가끔 나는 애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한 두 달 먹었는데 머리가 안 나요 하면 안 돼. 얘네들은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먼저야. 기본적으로 수비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은 골을 넣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 탈모약은 모발 수비수, 모발 지킴이라고 한다. 오케이?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서 딱딱 이제 머릿속에 와닿을 거야. 그지? 왔는데 보고서 혹시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댓글 주세요. 탈모인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힘들어요. 그죠? 우리 힘들고 할 일이 너무 많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 혼자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네, 제가 있으니까 어떤 걸 할지 와서 병원에 와서 얘기를 들어요. 저희 병원이 아니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플랜부터 세우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서 복잡한 걸로 가면 돼요.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반응 좋으면 2강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